장애인 체육 발전을 위해 힘을 모으기로 한 실무자들이 충북 청주에 모였습니다. 전국 시군구 장애인체육회 사무국장 협의회가 그 시작을 알린 건데요. 정운성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지난해 12월 청주시 장애인체육회 회의실에서 전국 시군구 장애인체육회 사무국장 협의회가 임시총회를 통해 설립되었습니다. 사무국장 협의회 회장단으로 구성된 이번 임시총회와 회장 추대는 장애인 체육 발전을 위해 2023년 5월부터 추진해온 노력의 성과입니다. 전국 협의회는 지방장애인 체육 발전을 위한 실무자 모임으로 시군구 상호 교류와 협력 증진, 공동문제 협의 등 지방장애인 체육회 발전에 공헌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초대 회장으로 경기도 사무국장 협의회 회장인 의정부시 장애인 체육회 김홍수 사무국장이 만장일치로 합의 추대되었습니다. 장애인 체육은 실은 체육진흥법과 장애인복지법의 중간에 있는 그런 체육입니다고 생각합니다. 체육도 아니고 복지도 아닌 아주 답답하고 풀어주지 않는. 그래서 저는 이 국민체육진흥법과 복지법과 좀 구별해서 장애인 체육이 정확하게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고 싶습니다. 후험의 제한점이 이런 게 있기 때문에 하나하나 좀 바꿔나가고 싶은 우리 전국 153개 장애인 체육회 사무국장들의 애로사항과 고충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 부분을 하나하나씩 의견을 들어서 수렴해서 대한장애인체육과 또 관계기관에 있는 행정기관과 소통해서 그렇게 바꿔가고 싶습니다. 전국 153개 장애인체육회 사무국이 소통하며 지방장애인의 체육발전을 위한 원활한 업무교류, 시스템 구축 등이 다양한 변화로 장애인 체육 발전이 계기가 될 수 있길 기대해봅니다. 복지TV 경기방송 정운선입니다.